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 그러니 보답하면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넓은 마음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유럽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레오나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엄청난 유명한 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빈치가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 해도 예수님의 걸어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거룩한 모습으로 그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친구를 찾아가서 싸웠던 것을 이야기하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자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용서를 빌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의 친구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면서 친구를 안으며 서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해준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얼굴을 그려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인자한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면서 자기를 노예한 사람 값으로 팔아넘길 그런 죄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진리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인자한 모습, 거룩한 모습,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는 얼굴은 마음의 게시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표현이 얼굴에 그려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 명 이상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마음을 고쳐야 온전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연세대 교수를 지내셨던 안병욱 교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마음의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손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분쟁이 나타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당파 사이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바파라,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좁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되고, 넓은 마음, 다시 말하자면 통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통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여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첫째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그리고 정말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그런 크게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언하고 너희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힌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말. 여러분, 답답한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은 마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초라해도 추운 눈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집 아무리 커도 그 집에는 문이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잘 모르세요? 주머니에 있는 지폐 만 원짜리를 한번 꺼내보세요. 누가 계세요? 부장님, 나는 만 원짜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잠깐 보내달라. 예? 지폐를 꺼내보면 누가 계시느냐? 세종대왕이 계세요. 여러분, 세종대왕 등을 영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직도 안 가보신 분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손들어 봐. 예? 월요일은 쉽니다. 아셨죠? 월요일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보세요. 세종대왕이 묻혀있는 영릉에 가보시면 그 무덤에는 문이 없어요. 긍정을 안 하십니다. 무덤에 문이 있는 거 봤어요? 나오지 못하도록 석회석을 물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팍 눌러서, 예? 그리 만들어놨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은 아무리 초라하고 작아도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지만은, 사람이 죽은 곳이 묻어있는 무덤에는 아무리 큰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에 문이 없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열어야 된다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문을 열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지,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대화가 통하고,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서로 풀 수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람 가운데에 정말 죽일 듯 죽일 듯한 사건이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다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여 나오라 라고 그에게 명령했을 때에 여러분 베로메온 시체로 통통통통 뛰어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을 열어야 생명 죽은 생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털거나는 것도 여러분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죽었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제발 마음의 문을 좀 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야 한 잔 받아. 그리고 세상에 짠 하고 한 잔만 들어가면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쁜 얘기, 슬픈 얘기 뭐 다 이야기하면서 아야야 풀어 내가 꿈 먹은 사람처럼 얘기해야 돼. 나는 풀어 이래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뽑아면요 얼마나 손주인지 세상에 아이고 왜 믿는지 몰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다시 자신있게 해봐요. 우리 교회도 꽁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한두 명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헌신하다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꼭 그런 마음으로 속 좁은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다가 된 것이니 주의 사랑으로 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속 좁은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음 좀 넓히세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쫀쫀하고 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답답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마음, 다친 마음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좁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좁은 마음을 버립시다. 오늘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좁은 정말 다친 마음을 열더라도 여러분의 좁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죠. 속 좁은 마음이라고, 속 좁은 마음, 그렇게 속이 뱅뱅이 속 같냐고, 뱅뱅이 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뱅뱅이 속 같다고. 옆 사람 쳐다봐요. 혹시 뱅뱅이 같이 생기셨나? 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마음을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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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좁은 마음의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 몰라서 모르지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속이 좁아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 속에 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무촌 재림교회 성도들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좁은 마음을 십자가 위에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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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바람 불어는 바람 불어서 좋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속이 좋은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이가 무너지고 결국 관계가 좋아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해서 안 되고 정말 짝사랑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곳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부부가 F가점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아마도 아내의 생일 정도는 되었었겠죠?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백화점을 갔어. 이것저것 다 고르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이 아내가 여러 가지를 샀는데 한 가지를 빠뜨렸나 봐요. 그래서 얼른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왔어. 그래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나오니까 그 남편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오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 그렇게 아주 쳐다보고 있더래.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뭘 그렇게 쳐다보나 하고 그 남편이 보는 쪽으로 딱 쳐다보니까 아주 그냥 몸매도 잘생기고 얼굴도 예쁜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속을 한번 그냥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옆에 가서 기회가 되고 여보! 다 봤어? 이제 나 좀 쳐다봐. 세상에 자기 아내가 오는 것도 모르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얘기였어.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런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옆구리를 집어가면서 이런 인간이 있느냐 그러면 그 생일 파티고 생일 선물도 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이 더 믿음이 좋았는지 여봐 이제 다 봤으면 우리 갑시다 그 한마디에 남편이 지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소리를 담아 빡 질러왔어. 그러면 남자는 모르겠어. 내가 생각해도 아마 야! 내가 처여 적었는 게 아니야? 쭉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핑계를 내어 있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 정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다 버리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다친 마음을 열고, 좁은 마음을 버립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옹달샘에게다 돌을 던지면 즉각 파장이 쾅 일어납니다.
그러나 넓은 강가나 바닷가에도 돌 하나 던져보십시오. 파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 때문에 세상 표현으로 호들갑도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사건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넓은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도 다 포용할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포용할 수 있고 원감과 불평을 버리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차가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너무너무 여러분 관성같이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는 부모는 그 자녀가 다시 한번 감동이 되어져서 죄의 길로 가거나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감동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진 아내는 남편을 올바른 남자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13남매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정말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심했어요. 언젠간 죽여버리겠다, 언젠간 해쳐버리겠다, 언젠가신 아버지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형제들의 공모로 인해서 요셉이 죽는 것처럼 꾸미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생활 속에 얼마나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가 있습니다. 누명을 해명하려고 오해를 풀려고 자기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보내면 보내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애굽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역시 야곱의 아들들도 오늘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양식을 팔고 받은 돈을 그리고 말머리 통에다 다시 넣어주죠. 가다 보니까 돈이 그냥 있네요. 큰일 났다. 누가 이 돈을 훔쳤을까? 다시 가져왔을까? 서로들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자기 동생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아버지 안부를 물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을 정말 잡아놓고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그 동생을 데려왔어. 너무 감동이 됐어. 아버지도 이제는 다 모시고 좋은 곳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다 모시고 왔어. 그래와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에는 아버지의 은덕으로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돌봐주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형들이 생각하죠. 그때 그 얼굴 속에 쓰여진 모습을 보고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더 극진히 사랑하고 그리고 후회를 안한 요셉의 모습은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인생의 가장 고초 속에 집어넣던 형들도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정말로 품어 안 그런 모습 속에 모든
행복하게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넓은 마음이 화목을 만들어내고 나의 넓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의 성도가 온 성도들이여 닫힌 마음을 열으시고 좁은 마음을 버리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원하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이웃, 그리고 내 권육친 척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강하게 외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소서. 넓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8월을 마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